나래농장 홍삼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사서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부터 홍삼을 만들어 오신 우리 사장님이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유통 거품을 뺀 그런 제품입니다. 훅이 엄청 많아요.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높은 점수고 그거는 신뢰하고 직결이 되겠죠. 재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강화도에서 아주 젊은 농업인이 자기 얼굴 실명 다 까고 다 공개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뭐 믿음에 있어서는 뭐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만족하면 전액 그 환불 보장한다고 하니까 뭐 자신감이겠죠. 홍삼정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번 1g 정도를 온수 또는 냉수에다가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어린이용 홍삼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다가 뭐 배, 꿀, 블루베리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 엄청 좋다고 합니다. 검색창에다가 나래 식품 농장을 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10-2182-5385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의뢰 이벤트도 있고요. 주문하실 때 배송란에다가 사건 의뢰 보고 구매합니다 하고 남기시면은 홍삼액 5포 정도를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챙겨 드시고 또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이슈는 우리 영건영 교수님하고 네. 합니다. 오늘 저 우리가 저 추석 전후 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앞뒤로 땡기고 늘리고 하니까 추석 때 또 그렇다고 연휴 기간에 우리도 같이 쉬고 아예 방송 안 나가면 좀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그래서 보는 분들은 저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끼고 저렇게 맞추고 하느라고 좀 바쁜데. 네. 예. 뭐 오늘 어쩌겠습니까? 오늘 뭐 하루는 뭐 그렇게 그냥 깨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이슈 보니까 염 교수님 이거 봤죠? 뉴스. 네. 뉴스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이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사실은. 계곡살인 사건의 그 피해자 윤 씨. 네. 39살이었죠 그 사람이. 네. 예, 그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됐죠 이게 이은혜. 이은혜. 이은혜가 지금 33살이네요. 나이도 어린 년이 참 못된 짓 정말. 못된 것만 배워. 최악의 못된 짓을 네. 해가지고 이 이은혜가 지가 전 남편한테 난 그 딸을 그 저 윤 씨 앞으로 올려버렸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아마 그 이제 의도 자체가 유산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도 포함되어 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는 혼인 무효 소송도 해야 되고 입양도 무효시켜야 된다고 네. 아마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네. 아마 혼인 무효 소송 해야 된다. 혼인 아예 그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아마 최초로 주장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결국 그게 됐어요. 네. 근데 요 이제 아이 입양한 거 무효. 요거 관련돼서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아, 판결 나왔네요. 수원 가정법원이죠. 이건 네, 당연히 예. 가정법원 가사 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예요. 양우진 부장판사가 28일 날 오후에 그 윤 씨 가족이 윤 씨 유족이 그러니까 이은혜의 딸을 상대로 해서 이제 입양 무효 소송 네. 걸었지 않습니까? 네, 네. 요 소송에서 이 판사가 피고인과 윤 씨가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그 신고거든요.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해버렸어요. 교수님 끝났습니다. 좀 이것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법학 박사지니까 무효하고 취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혼인 취소, 혼인 무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예 잘못된 거죠. 아예 이제 그 저 인정 안 하겠다. 하고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호적상으로 흔적은 남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취소가 된 거죠. 이혼 취소 같은 거. 이혼이 취소행이죠. 이혼 기록이 남죠. 예. 이제 그런 거가 있는가 하면 예. 무효는 애당초부터 혼인 자체가 없었던 걸로 인정해 버려요. 아예 불법적인 거란 얘기죠. 그렇죠. 아예 애초부터 없었다. 그거 아예 없었다는 것과 예. 있었는데 그 저 확인 찢어져라 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하고 다르죠.
아니, 취소하고 무효하고 헷갈리는 거 많으잖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혼인 무효 가지고 따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이은혜한테 했던 거 아예 혼인 무효 소송. 무효 취소가 아니고. 취소가 아니고 아예 무효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근데 여기도 입양 자체도 아예 무효시켜버렸어요. 무효시켜버렸네. 없었던 일이란 거예요. 아, 그냥 말 그대로. 결혼 자체도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애 입양한 것도 이거 아예 이제 무효 확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은혜가 2011년도에 딸을 그걸 출산했어요. 유 씨 딸이 아니에요. 아, 이은혜 딸이에요. 이은혜가 다른 남성하고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죠. 근데 그해 2011년도에 네. 윤 씨하고 이제 그 교제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는 2011년도에 딸을 낳아가지고 걔를 지 엄마 아버지한테 맡겨놨다가 네네. 2017년도 3월달에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윤 씨하고 그러니까 한 6년 뒤에 혼인신고해요 약 7년 뒤에 윤 씨하고 혼인신고하면서 그때 애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있었죠 네네. 남의 남자 아이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은혜가 2018년도 6월달에 윤 씨 살살 꼬셔갖고 양자로 입양시켜버려요 아. 남의 새끼를 데려다가 친자가 된 거네요. 네, 친자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입양하고 나서 1년 뒤인 2019년도 6월 30일 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그렇죠. 용소계곡이요. 예.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없었던 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윤 씨 유족이 요청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나분이 살아있고 해가지고 네, 예. 혼인 무효소송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혼인 무효소송 하셔야 된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본인의 의사의 어떤 그 동의를 받고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요 혼인 무효 소송은 거의 안 됩니다. 그 진짜 거의 어려워요. 아. 그런데 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 이거 저 윤 씨 같은 경우는 아예 혼인 무효 소송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랬더니 그게 또 용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고 남았던 게 뭐였냐면. 윤 씨 입양시켜 놓은 그 이은혜 아이 얘는 저 만약에 그 저 사망한 그 윤 씨의 딸로 입적돼 있다면 나중에 뭐그 유산 상속까지 다 그리고 이 집의 일원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일원이 될 수밖에 없죠. 원수의 딸이 우리 집안의 일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은혜가 무기징역이니까 딸 키울 일도 없잖아 상황. 키울 일도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남았던 게 무효 소송이었던 거예요. 애한테는 애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네. 애한테야 뭐 무슨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원수 집안 원수 집안의 아이가 그 피해자 윤 씨의 집안에 버젓이 자녀로 입적되는 거는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저도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건 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이게 원래 그 인천가정법원으로 갔다가 예, 예. 선고는 지금 수원법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통구청장한테 그 당시에 아. 수원 쪽에서 거주할 때 영통구청장에게 입양 그 신고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뭐 수사당국은 이은혜가 내연남 조연수와 함께 윤 씨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계곡에 강제로 뛰어들고 해서 숨졌 다고 보고 구속 기소를 했고요. 2019년 2월하고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보검해온탕을 끓여가지고 윤 씨한테 맞아요. 먹여서 죽이려고 걸로. 했었고 또 네. 낚시터에서 윤 씨 물에다 밀어넣어가지고 시도한 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 네. 적용된 거고 네. 대법원도 작년 그 9월 달에 이은혜하고 이 조연수한테 각각 그 이은혜는 무기징역 네. 조연수는 징역 30년, 30년. 선고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 씨 유족은 윤 씨가 이은혜의 딸을 입양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못했지. 라고 했고, 윤 씨의 장례식장에서 이은혜를 통해서 입양 사실을 그때 알았다는 거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은혜가 보험금 상속 등. 네. 금전적 이유로 A양 그러니까 이 그 딸을 윤 씨의 양자로 입양했다고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웃기는 거지. 지가 죽여놓고. 죽인 윤 씨한테서 나오는 보험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상속자한테. 지하고 아이한테 가겠죠. 엄밀히 말이 얘기하면. 되냐고. 이게. 그럼 아이한테 가는 거는? 지꺼지. 지꺼죠. 그렇죠. 아우 이거 악마죠. 악마죠. 그래서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혜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네.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검찰도 그 이은혜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검찰이 제기를 해줬고요. 이 사건은 최초에 인천 가정법원에 배당이 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A양의 양부모인 윤
이문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했던 그러니까 영통구청에 대해서 아, 그러네. 네, 그 예, 수원을 예, 관할하는 수원 가정법원으로 이송한 이관한 예,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이 은혜는 2022년 12월에 열린 입양 무효 확인 첫 재판에 그 딸의 법정 대리인 신문으로 출석을 했어요. 예, 이 은혜가 그래 가지고 예, 예.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말을 아꼈고 그 반면에 그 윤 씨 가족은 윤 씨는 혼인을 전제로 해서 이 그 딸 아이를 입양을 했지만 이 은혜는 고인하고 결혼할 의사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고 없었지.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의사도 없었다. 네, 없었고요. 고인은 그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도 또 사실 없대.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조건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날 선고 재판에서 그 윤 씨 매형이 그 참석해서 지켜봤는데 매형은 선고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동안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지. 그 누님이죠. 네. 가족들이 선고를 계속 기다려왔는데 재판이 여러 번 미뤄졌고 그 와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했다. 아유 얼마나 아유 딱해. 우리가 서로 마음 편한 관계도 아니고 계속 입양 상태라면 이 딸이 성장하는데도 불편한 관계가 네. 됐을 것 맞아요. 내가 봐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원수다. 원수의 딸이면 어떻게 보면 예, 영화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서로 행복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니까 여기 윤 씨 가족 입장에서도 이은혜 딸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건 없는 거예요. 감정은. 아이,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걔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내 동생을 죽인 년에 배로 낳은 아이를 내 동생의 딸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죠. 유전자 섞인 것도 아니고. 섞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판결이네. 이혼의 딸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완전히 이제 없었던 걸로 돼버렸고. 아유 명쾌하네. 그다음에 입양도 없었던 걸로 정리가 돼버렸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영 교수님? 네. 이거 아 요놈 시 나쁜 놈들이네. 나 이거 저 내가 들은 거하고 이거 다르더라고요. 그 하동 그 순찰차 사건. 네. 그 들어가서 사망했던 사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동 경찰서 진교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이제 갇혀 있다가 숨진 사고. 아유. 요거 관련돼서 자체 진상 결과 보고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얘기 듣고 확인했을 때는 예비차다. 운행하는 예비차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확인 결과 그거 아닙니다. 네,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했어요. 이게 원래 이 순찰차가요.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던 차래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업무용으로 쓰는 차네요. 순찰 업무용으로. 그런 예,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이 돼 있었다면 그 순찰차 순찰을 안 돌았다는 얘기죠. 7번 안 돌았다는 얘기죠. 7번 안 돌은 거죠. 그 사이에 예. 36시간이 흘러서 그 이 여성은 사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천하에 죽일 놈들이 난 이거 이해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파출소장을 몇 년 해봤거든요. 이해 안 되는데. 파출소장 몇 년 해봤단 말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해봤어요. 네. 근데 파출소장이 순찰표를 줘가지고 순찰을 지정을 하면 네. 반드시 그 시간에는 순찰 나가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나가요. 맞아요. 내가 이제 앉아있으면 파출소장이 앉아있잖아. 앉아있으면 근무일지가 내 앞에 있어요. 책상에. 근무일지도 내가 작성해요. 원래가. 네. 염관영이는 3시부터 4시, 뭐 정성욱이는 5시부터 6시, 1선, 2선 이거를 전부 그러니까 파출소장이나 지서장이라면 그 근무일지를 짜는 게 하루에 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근무 나가기 전에 이제 자기 근무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손에 대기하고 있다가 손에 대기, 손에 근무 뭐 이렇게 근무가 있거든요. 하고 있다가 순찰 시간이 딱 되면 옷 딱 입고 장구 갖춰요. 키 들고 딱 앞에 서서 소장한테 경례해요. 소장님 순찰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갔다 와. 이게 맞거든요.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7번이나 순찰이 지정되는데 아예 안 했다면 소장은 어디 갔고 그걸 감독 체크하는. 네. 예, 저 이게 난 이해가 안 가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예, 가능한가 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 경남청에서 직접 사건 진상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 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규정대로 안 해서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과오가 있음을 확인했다. 네. 아예 딱 그 밝혀버렸어요. 네. 보면은
요 여성분이 순찰차가 들어간 거는 16일 지난 16일 오전 02시 12분이에요. 02시 새벽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양아 근무해야지. 그래서 이중 두 사람은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손해 근무, 손해 대기 이렇게 있어야 되고 나머지 두 명은 대기 근무를 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서 현관문을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그 1층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 접수하고 민원에 응대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상황 근무자예요.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파출소 안에서 대충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상황 근무자 두 명, 그 내다보고 민원인 접대하는 두 명하고 대기 근무자 한 명 하고 모두 2층 숙직실에서 있었어요.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잤다는 얘기지. 잤다는 얘기지. 그죠? 예. 그리고 대기 근무자 한 명은 1층 회의실에서 쓰고 있고, 즉 말하면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 한 사람 상황 대기 근무자, 상황 근무자 두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근무자는 순찰 대기 근무자 두 명은 신고 들어오면 뛰어나갈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의 그 가수면을 취할 수도 있어요. 네. 새벽 시간 대기 좋으니까. 왜? 저 상황 근무하는 애들이 신고 들어와서 빨리 출동해 그러면 따다닥 뛰어나와서 차 끌고 나가면 되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좀 그 숙직실이나 좀 약간의 휴게를 취할 수 있다고 쳐도 상황 근무자 두 명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한 사람만 놔두고 요 나머지 상황 근무자 한 명도 숙직실에. 네. 그다음에 대기 근무자 두 명도 숙직실에. 네. 그러니까 셋은 주무신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혼자 있으니까 졸리잖아. 졸은 거예요. 손해에서.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손해로 진입하는 것 자체도 못 본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에 파출소 앞에서 세 번이나 현관문을 땡겼대. 그러니까 주무시느라고 못 본 거예요, 이거. 결국 순찰 쪽으로 가고 안장겨 있는 걸로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자 잠겨버리니까 앞에는 아크릴 판으로 막혀 있어서 조수석 못 넘어 운전석 못 넘어가지. 이건 안 열리지. 사망한 거예요. 원래 차를 세우면 규정은 잠그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언제든지 지가 출동하려고 파출소 아니니까 그냥 시정 장치 안 했겠지. 근데 그때 타고 난 이후로 저번지간 그 7-8에 순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36시간 차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차에 들어간 오전 02시 12분부터 숨져서 발견된 17일 오후 2시까지 36시간 동안 이 근무자들이 그 차로 돌아야 되는 순찰 7번을 안 도는 거고 그 7번을 돌게 되면 시간으로는 한 8시간 순찰차를 끌고 댕겼어야 되는 거예요, 관내를. 그리고 교수님, 제가 알기로 차 이렇게 계속 8시간마다 교대하니까 하면 차량 체크도 순찰차 체크도 당연히 선후배, 선임자 인수인계 하잖아요. 인수인계하면서 뭐 이상이 있는지 여부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 또 지저분한 것도 싹 치우고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 사람이어서 그다음 뭐 음지 측정기 같은 거 장비가 그 안에 또 많이 실려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있는지를 서로 인수인계를 한다고. 그런데 그런 거 자체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그 규정 자체를 깡그리 무시했고, 깡그리 무시했는데 그거를 저 지휘 감독하는 이 저 그 감독자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거지. 이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파출소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교수님 파출소 제가 파출소장이에요. 순찰을 안 나가요. 나가라 그래. 그럼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마 짐작컨대 만약에 그날 파출소장이 이제 비번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차석이 있어요. 차장이. 부소장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공백은 없어요. 경찰 근무에서. 서장이 비면 경무과장이 대행해요. 수사과장이 내가 비면 그 수석계장이 수사과장 대리예요. 대리 다 무조건 해오잖아요. 결제부터 그 킥스 결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대리가 다 대리 결제를 내가 그 해주고 휴가를 가요. 이를테면. 네. 근데 여기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파출소장이 있었는지 부소장이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도 이게 모르겠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결론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무를 아예 안 한 거고. 근무 안 한 거잖아 결론적으로. 네, 안 한 거죠. 이거 뭐야? 저 비번 날 집에서 쉬고 근무 날 집에서 파출소 가서 쉬고.
그 뭐하러 그 저 국민들 세금으로 왜 어. 월급 받아? 못 따라 월급 받아. 내가 이것 때문에 현직으로부터 어마무시하게 욕먹는 거 내가 알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러나 해본 놈이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갖고 토다는 새끼는 나쁜 놈들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세금으로 다 월급 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경찰관으로 여기 네. 들어왔으면 회사원이 아니에요. 네. 경찰관으로 내가 경찰은 투신이라고 해요. 투신. 네. 내가 경찰로서 대한민국 경찰로 내가 또 한 삶을 살겠다고 들어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경찰로서의 일을 해야지.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건 얘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파출소장 뭐 누구도 저 이게 다 아마 이게 총체적으로 다 징계 먹거나 이거 중징계일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 아마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해야죠. 이거. 그러면 국가에서 물어주고 그 돈은 이 얘들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갈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미국 작곡에서 정말 죄송한데. 미국 순찰차는 교수님 GPS가 달려 있어요. 왜 달려 있냐 물어봤더니 일단 혼자 타고 가다가 공격당해서 이제 경찰이 피탄되는 경우가 많대. 총알 날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은 경찰관 구하러 가야 되잖아.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그 페트롤카 있잖아요. 이거를 그 나쁜 표현을 슬리핑카라고 썼거든요. 주무신다고? 예. 네. 그래서 그거 제어하려고 한 건데 지금 경찰에서 이 순찰차가 계속 고정돼서 30시간 서 있었는데도 지방경찰에서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예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확인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 진교파수소 직원 총 16명 중에 그 당시에 휴가자 3명 빼고 거의 휴가 갔으니까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선에 다른 파수소로 전보 조치했다 하는데 아마 이거는 찢어놓고 네. 근무 태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징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서장까지 타고 올라갈 겁니다. 네. 뭐 궁극적으로 뭐 경남 청장까지도 이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주 그 내가 볼 때 경남청에서 뭐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네, 예. 과감하게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진상 조사를 하면 있는 그대로 다 까발게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다 까발겨서 맞을 거 맞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슬슬 이것저것 숨겨가면서 핑계 대가면서 빠지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용서 안 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13명 아마 중징계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 당시 근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지 전체를 까가지고 실제로 그렇죠, 순찰 봐야죠. 돌아오는 여부 따져봐가고 예, 예. 근무 결략하고 뭐 순찰 결략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 아마 다 징계가 다른 사람들도 예. 아마 매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특히 이제 이게 사실 대도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지구대 얼마나 바쁜데요. 날라다니라고. 이 서울이나 경기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땜방으로도 막 뛰어가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거 예,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런데 이 저 아직 그 치안 수요가 적은 어쩌다가 신고 하루에 한두 건 올까 말까 하는 이런데 이제 거의 느슨해져서. 그런 데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적은 파수소가 아니에요. 16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인원이 적은 데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서 저번에 저는 그 내용을 잘못 알고 뭐 예비차라고 이렇게 들어서 또 아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보고가 그렇게 보도에도 또 그렇게 뜨고 거짓말을 보고가 그렇게 올린 거예요. 거짓말 보고를 한 거를 이제 보도가 보고 썼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알고 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대충 짧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했기 때문에 명백히 진교파수소 저 직원들에 의한. 예, 직무 소홀, 직무 태만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잘 집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네. 아마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시골 지역의 지구대 파출소 근무 환경이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 두들 들어오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야, 어이가 없더라고, 나 이 말 듣고. 세 번째 이슈 볼까요? 아 이거 골때리는 이런 위관은 엄청 그래요. 이 파렴치의 극치예요. 신고해야지 빨리.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서울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네, 가방을 훔쳐서 참 달아난 남성이 이제 한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이제 투신하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그 하는 사람이 이제 가방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리기는 커녕 그 사람 가방을 들고 냅다 뛴 겁니다. 그 저기 TV에 나왔잖아요. 인생이 정말 아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생 삽니까? 그 말도 안 되지. 저 죽으려고 한 사람 말려야지 거기서 그걸 훔쳐가 그래.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저 깔아주 우리 네, 동영상 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서울 경찰 저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나왔던 거 30일 날 네. 마포대교에서 이제 가방을 훔쳐가고 달아나는 절도범 검거라는 제목이에요. 아이고 그 참. 영상 보면 18일 날. 네. 경찰이 마포대교 난간에 걸터앉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요. 네. 이 관제센터. 네.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요. 네. 그런데 마포대교를 아, 향하던 참나. 경찰에게 또 하나의 장면이 포착이 됐다. 네. 그게 뭐냐면 CCTV 화면에 자전거를 타고 마포대교를 지나가던 남성이 네. 투신을 시도하는 사람의 가방을 냅다 들고 도망가는 모습이 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두 가지 직무를 해야 돼요. 지금. 네. 뛰어내리는 사람을 구조해야 되고 못 때리는에게 네. 그리고 그 남성의 가방을 훔쳐갖고 자전거 타고 도망간 놈을 또 잡으러 가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강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던 시민은 순환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됐고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지. 네, 사람이 그게 1번이지 뭐 다른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저 자전거 타고 가방을 훔쳐 도망가는 놈은 이제 무전 치면서 이제 순찰차 방향을 이제 틀어서 아이고. 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쓰라고도 안 서. 안 쓰겠지 도둑놈이니까. 아, 도둑이네 진짜 도둑. 그래서 또 순찰차 두 대로 동원해갖고 찾으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네. 근데 차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골목 안 쥐야 되지, 쥐야 이제 못 들어가지. 좁은 골목. 골목을 통해서 도망가는 탓에 이제 애를 네. 먹은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이 경찰 한 시민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경찰이 애 먹거든.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요.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효율적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도둑놈을 쫓아가요. 같이 자전거를. 어. 그래서 앞에 가서 딱 막았어. 자전거 도둑놈을 예. 딱 막고 이제 가방 경찰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뭐 이놈은 잡힌 다음에 그 가방에 돈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정한 인간이 어딨냐. 도둑질을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가방을 훔쳐갖고 도망가는 이렇게 비정한 도 이놈한테 별명을 붙여주면 국내 최고의 비정한 도둑놈이라고 붙여줄 것 같아. 참. 이게 말이 돼? 사람부터 살리고 도둑질을 하든지. 예? 이 오토바이 그로 경찰 도와준 그 시민은 이모 씨인데. 네. 그 마포 경찰서에서 표창장하고 범인 그 검거 포상금. 예, 지급 받았습니다. 아, 당연히 드려야죠. 훌륭하죠. 근데 정말 이건 좀 약간 충격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살벌해도 그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조하기는커녕 그 사람의 옆에 있는 가방 갖고 도망가는 이런 세상에 비정한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다 이게. 별을 갈래 먹은 어떤 것 같네. 이 새끼 아마 구속될 거 이거. 구속해야지. 나쁜 놈. 예. 인간성이 틀리쳐먹어. 네 번째 이슈 볼까요? 예,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 봤는데 아, 열 받아가지고. 이것도 이거. 아이 길르는 사람들 이거 보면 눈 뒤집어 지겠더라고. 이런 식으로 다 있어, 이거. 네.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그 가운데에서 그 깊은 데서 어른이 초등학교 아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물속에다 계속 미는. 애는 막 허우적대고. 허부적대고. 예, 나오잖아요, 영상. 그 옆에 언니인가 누가 있는데도 뭐 예. 항의하자면 그 역부족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 내용, 아니, 아마 동영상 있을 거예요. 예, 예. 3일날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이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학대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어요. 네. 이 나쁜 놈이지, 30대 남성이. 이 남성은 수영장에서 그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남자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학대를 했고, 그 옆에 이제 그 누나가 있었어, 네. 누나. 누나가 말려도 멈추질 않은 거예요. 네. 이게 CCTV에서 고스란히 다 잡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더더군다나 발달장애가 있답니다. 그냥 애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 발달장애가 있는 얘는 그냥 뭐 거의 엄청난 충격이지,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나로부터 들었겠지, 아버지가? 야, 아버지 눈 뒤집어질 일이죠. 아버지 경찰에 바로 신고한 거예요.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거 저 잡으러 갔는데 이미 이 물 막 치, 이거 하던 그 남자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그 당일날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대
기록을 확인했어요. 아, 많이 들어왔구나. 이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수사한 겁니다. 2000대 기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도 다른 촬영객들이 막 사진들 찍었을 거 아니에요. 예예예. 근데 찍는 과정에서 또 옆에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런 사진까지 그 분석을 해가지고 요 어린애 물 막 머리 이렇게 집어넣던 그 30대 남성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 사람 인상착의를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인상착의 가지고 동선까지 확인한 거예요. 네네. 동선까지 확인을 해서 23일 걸렸어요. 고생했다. 거의 강력 사건의 준행 수사. 2000대를 뒤졌으니 차를. 예, 23일 만에 요 남자 잡았어요. 예. 예, 나 이거 경찰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 얘 잡았더니 이 30대 남성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이의 몸에 물을 튀게 해서 걔가.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화조절을 못하고 걔를 머리를 박았다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지 새끼는 귀하고 말이야.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면 이제 그 발달 장애나 그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와요. 수영장에도. 근데 저도 이제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못 알아들어. 좀 물 좀 튀기지 마. 애기야. 그래 막 튀는 거야. 그래서 야, 저기 쟤 혼자 놀기로 빠지라고. 우리 거꾸로 피했거든. 왜 그러면 애기 때 막 그래. 애기가 놀 수 있잖아. 놀러 왔는데. 근데 자기 자식한테 물 튀기는 게 싫다고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물 튀기는 게 당연하지. 발달장애 있는 애를 머리를 잡아가지고 물속에다가 물속에 쳐박았다는 얘기잖아 막말로. 네. 죽으란 거잖아요. 이러다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애 쇼크 받았고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명백히 아동학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그러는데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죄질 만큼은 정말 불량해요. 애를 키운다는 사람이 아이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죠.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내 자식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나이가 30대면 다 할 만한 나이인데 이 사람 저 응당한 나마 처벌받고 앞으로 이런 반성 많이 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야, 오늘 이슈는 뭐 요 정도에서 아우 경찰들 고생하셨네. 네, 진짜 경찰.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다들 아시는 제품입니다. 라이마 렌탈 스트리머 천연오일 방향제 전자 디퓨저. 가정용이 있고 매장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공기 중에 박테리아균, 바이러스나 폐렴균, 황색 포도산균 확실하게 제거해 줘가지고 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해 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실제로 공기 중에 높은 수준의 냄새 제거, 바이러스 병원균 제거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담배 냄새라든지 지하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반려동물 특유의 그 배변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도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또 천연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울렁거리는 이런 현상도 없고 향기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화장실용도 있고 차량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마 천연오일 방향제 전자 디퓨저로 쾌적한 공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사건을 해보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